네, 안녕하세요. 투데이 제야의 고수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방송 출연이 어려운 숨어있는 투자 고수분들, 저희 제작진이 정말 어렵게 섭외를 했습니다. 네, 수익률 고수들은 이 어려운 시장 어떤 종목으로 방어를 해줄지 이 시간 통해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저희 제야의 고수에서는 숨어있는 투자 고수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네, 방송 출연이 어렵지만 수익률은 누구보다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샵 2034 문자 메시지로 제야의 고수 참가라고 보내주시면 저희 제작진이 직접 연락드릴 거고요. 만 19세 이상이라면 직장인, 학생, 주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시니까요. 수익률 자신 있으신 분들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야의 고수 바로 공개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고수는 바로 목요일이면 돌아오는 주다미입니다. 네, 주다미가 지난주 이 시간에 소개해줬던 대웅제약 어제 크게 올랐었죠. 지금 6% 가까운 수익률을 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주다미의 이력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다미는 전직 투자자문사 운용력, 현직은 상장사의 공시와 IRPR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약의 투자 모토, 또 투자 철학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매크로를 유의하면서 성장 모멘텀 보유한 기업에 투자하자입니다. 뭐 실적도 뒷받침되지만 대외적인 매크로 이슈도 꼼꼼하게 살펴보는 투자자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오늘의 투자 컨셉은 뭘까요? 자, 증설로 인한 외형 성장 그리고 원가 부담 완화입니다. 뭐 최근에 캐파를 증설했거나 아니면 할 예정이 있는 업체인 듯하고요. 아, 요즘 또 농산물, 비철금속 가격 할 것 없이 원자재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뭐 그 부분이 실적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는 기업인 듯합니다. 아, 이렇게 봐서는 어떤 종목일지 아직은 감이 안 잡히는데요. 오늘 종목 신중한 앵커가 바로 소개해 줄 거고요. 오늘 종목의 신중한 평가, 신중한 점수까지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다미의 종목 어떤 종목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투데이 제야의 고수 시간입니다. 이 코너를 빌어서 제야의 숨어있는 고수들의 투자 방법과 종목까지 제시해 드리는데요. 오늘 주다미죠. 어제 네오이지도 그렇지만 대웅제약도 수익률이 좋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장인 거 아시죠? 저도 깜짝 놀랐는데 고수분들이 정말 고수분들입니다. 오늘도 종목이 정말 궁금한데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네, 삼양식품이네요. 제가 또 그 불닭볶음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성장성에 주목한 건 아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업 내용 먼저 볼까요? 삼양식품 잘 아시죠? 면 사업부가 대부분입니다. 삼양 라면과 불닭볶음면을 주력으로 하고 있고요. 전체 매출 비중에서 99%가 면 스낵 사업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면이 잘 팔려야 된다는 얘기이고 2022년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전체 매출의 65%가 또 수출입니다. 그래서 삼양식품이 잘 되려면 수출이 돼야 되고 그중에 면, 라면이 잘 팔려야 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시장에서는 수출이 지속적으로 잘 되는지 이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고 아시겠지만 매출 원가에 원자재의 영향이 큽니다. 팜유와 밀가루, 글로벌 시세에 굉장히 주가가 영향을 많이 받는데 면유 사업에서 원재료 중에 밀과 팜유 비중이 무려 40%에 가깝습니다. 아무리 잘 팔려도 만약 밀가루의 가격과 팜유의 가격이 높으면 마진이 안 나오는 기업이죠. 그래서 조금은 의구심이 드는 게 이런 거죠. 판가 인상이 정말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수출은 잘 되어 있는지 이게 굉장히 관건입니다. 삼양식품, 라면, 불닭볶음면 잘 팔리는 건 알아. 아무리 잘 팔려도 이 원자료 가격이 너무 높으면 마진이 안 좋아. 이게 핵심이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회사 현황, 그러니까 판가나 수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021년 9월 1일 라면에 대한 판가 인상을 6에서 9% 인상했습니다. 2017년 5월 이후 4년 4개월 만에 인상을 한 건데요. 가격 인상 효과로 작년 3분기까지 3분기부터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격 인상 이후 현재 시장에서 주목하는 점은 해외 수출 증가인데 삼양식품의 해외 매출은 2016년 900억에서 작년 4천억 가까이 5년 만에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제가 아까 판가 인상과 수출이 잘 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그랬는데 제 우려가 조금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수출이 잘 되고 있고 판가 인상을 통해서 마진이 잘 확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2년 1분기 기준으로 해외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70% 증가했네요. 그리고
국내 라면 수출 금액의 약 60%가 삼양식품이랍니다. 그래서 만약 그 투자자분들도 그 수출 데이터를 볼 때 라면 수출이 잘 된다 그러면 아, 삼양식품이 수출이 잘 되고 있구나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관세청 라면 수출 데이터 기준으로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했기 때문에 제가 판가 인상과 수출에 대한 의구심은 지금 이 얘기로 좀 걷어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투자 아이디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아이디어는 세 가지로 포인트를 정리했네요. 첫 번째는 매출입니다. 밀양 공장이 2022년 5월 2일에 준공하여 생산 가동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하반기에 밀양 공장에서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매출이 증가할 수 있다가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밀가루와 팜유 가격이 최근에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수익성이 개선된다.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원자재 가격, 특히 팜유가 인도네시아 수출로 인해서 6월부터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삼양식품뿐만이 아니라 전체 음식류한테도 좋은 뉴스입니다. 세 번째는 2022년 창사 이래로 첫 반기 배당을 했네요. 주주 환원 정책도 적극적인 상황입니다. 2020년 현금 배당 성량이 8%에서 지금은 13%로 늘어났기 때문에 배당도 좋습니다. 이게 투자 포인트, 투자 아이디어가 명확합니다. 매출, 마진, 그리고 배당. 아, 이렇게 굉장히 삼박자가 잘 맞아지 떨어지는 기업인데 제가 한번 조금은 더 비틀어서 보면 물류비도 아끼고 수출 물량도 늘어나서 이익률도 개선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공장을 가동해보고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밀양 공장을 처음에는 수율이 잘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진이 정말 개선될까? 이게 저는 좀 포인트인데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주다미의 전망 한번 지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최근 라면 수출 데이터를 고려하면 2분기 매출은 전분기 그리고 전년 대비 성장할 것이다. 시장 추정치를 상회하는 매출이 기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밀양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매출 성장이 본격화될 것이고 밀양 공장이 12억 개에서 18억 개로 넘게 하는 50%의 성장의 핵심이네요. 잘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제가 조금은 우려를 거둘 수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짚어드렸지만 원재료 상승에 대한 부담이 2분기까지 조금은 줄어들면서 그리고 6월부터 밀가루 가격과 팜유 가격이 상반기 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하반기 매출 가격은 이미 올렸고 원가가 낮아지면서 마진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는 이슈거든요. 밸류에이션이 지금 어떤지 보겠습니다. 2022년 예상 EPS에 13배를 줬네요. 음식료 업종 평균이 15배이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수준의 목표가입니다.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낮고요. 2020년 2분기 사상 최대의 이익인 295억에 기록을 할 때 14만 원까지 갔었던 삼양식품인데 2020년에 사상 최대 실적을 갱신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밸류에이션이 동일하더라도 지금 10만 원인 주가는 40% 이상의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서 괜찮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도 좋고 이익도 좋고 다만 매크로 상황에서는 과연 이런 긴축 국면에 라면이 잘 팔릴까? 이머징 쪽에 좀 잘 팔아야 되는데 이게 한 가지 의문으로 남습니다만 보니까 밸류에이션, 매출, 마진, 더불어서 배당까지 잘 꾸려진 기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신중한 점수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한 점수는 90점입니다. 제가 여러 우려를 짚어봤거든요. 가격 인상했는데 수출이 잘 될 것 같아? 밀양 공장 돌리면 바로 수율이 잘 나올 수 있을까? 근데 내용을 보니까 수출 데이터 잘 나오고 있고 밀양 공장 가동이 잘 나오면서 50% 이상의 매출 증가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준 점수 중에는 가장 높은 점수가 아닌가. 물론 불닭볶음면을 좋아한다는 이슈도 있지만 매출과 마진, 배당까지 잘 맞아떨어지는 기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 13만 원입니다. 2020년에 사상 최대 실적을 2023년에 기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14만 원까지도 트라이할 수 있고 13만 원이게 되면 비싸지 않은 밸류에이션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유 기간은 6개월에서 8개월. 하반기에 분명히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올려놓은 가격 인상 효과와 낮아지는 원재료 가격으로 인해서 마진이 확대될 수 있다. 그래서 하반기는 충분히 들고 갈 수 있다. 이게 포인트 같습니다. 네, 오늘의 주담이 제야의 고수 종목은 삼양식품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